괜찮아? 괜찮아. 하나, 둘, 셋. 같이. 따자하오. 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 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어 강사 노정아입니다. 오늘 이렇게 미모의 중국어 강사인 노정아 선생님을 제가 초청해서 같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찍을 내용은 바로 뭐죠? 중국어를 잘하는 비법? 그죠. 중국어를 잘하는 비법. 와. 노정아 선생님은 중국어 혹시 어디서 배우셨나요? 저는 흥룡광성 헤이롱장성에서 배웠습니다. 하얼빈 쪽에서 배웠죠. 아, 하얼빈 쪽? 네. 하얼빈이 발음이 되게 좋지 않나요? 그럼요. 중국에서 유학한 분들 아실 텐데 하얼빈 쪽이 표준말을 정말 잘 써요. 그리고 그래요? 중국어 어떻게 하다 배우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추천으로? 아버지의 추천? 뭐 어떻게 추천을 하셨길래? 아버지가 여행을 가셨다가 중국어가 좀 중국이 이제 많이 성장하는 나라가 될 거라 해서 그래서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요? 되게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아버지의 권유로. 그렇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럼 중국어를 어느 정도 하셨나요? 제가 배운 지 이제 10년 좀 넘었죠. 10년. 오래 배우셨네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중국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뭐가 있나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우선 첫 번째는 발음이 가장 중요하죠. 발음. 발음이 중요하죠. 그럼요. 원어민처럼까지는 안 해도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발음은 꼭 잘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중국어를 좀 몇 년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발음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중국어에서.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발음을 요 정도까지만 말한다고? 나는 끊은 줄 알았어. 네, 발음에서 우리가 처음 공부를 할 때 독학을 하시면 좀 어려운 예를 들면 찬티라는 C-A-N-T-I-N-G 이런 거를 배울 때 처음에 혼자 공부하시면 캔 혹은 칸 영어식 발음으로 읽기 쉽지만 중국어 발음은 영어랑 좀 다르다는 점 그런 거를 이제 꼭 잘 잡아주셔야 하고 영어랑 다른 점이 많아요. 그거를 꼭 잘 공부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는 성조. 성조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성조라는 건 중국어의 음의 높낮이인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또 뜻이 달라지니까 굉장히 잘 잡아주셔야 하는 게 성조. 그죠. 중국어는 이 병음에 이제 성조가 붙는데 성조가 달라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치. 저도 지금 이렇게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성조는 가끔씩 이 성조가 맞나? 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학생분들 중에서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엄청 많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말이면 마. 마. 네. 이렇게 되잖아요. 엄마 할 때 마마. 네. 마마. 마마. 이렇게 되잖아요. 네. 마. 욕하다. 마. 욕하다. 네. 그리고 마는 뭐 있을까요? 마. 마라탕 할 때 마라탕. 얼얼하다. 마하다 이게. 네. 마.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발음이 발음인데 성조가 다르면 이제 뜻이 달라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처음부터 잘 잡고 가셔야 돼요. 가장 기초이면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중국어 하실 때. 그쵸. 자, 그러면 세 번째. 한자 굉장히 중요하죠. 한자. 어렵죠. 그죠. 대부분 또 남성분들 우리 공부 시작하면 한자 안 하시려고 하죠. 한자 그죠. 안 하시려고 하는데 중국에 가시면 다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한자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매력 있죠, 한자가. 매력이요? 그럼요. 어떤 매력이 있나요? 재밌잖아요. 예쁘잖아요. 쓸 때도 재밌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개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한자도 정말 배우다 보면 약간 비슷한 것도 있고 이것만 보면 이 발음이겠구나 하늘 경지가 나중에 올라와요. 네, 추측 능력이 올라와요.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점차 아실 거예요. 혹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특히나 어려워하는 게 뭐가 있나요? 가장 어려워하는 게 아무래도 읽을 때 가장 좀 부담스러워 하시죠. 외국어라서 쑥스러워 하시고. 그죠. 우리나라 약간 눈치 많이 보는 그쵸. 내 발음이 좀 틀리면 이상한... 누가 잘못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그죠. 그쵸. 그럼 중국어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중국어를 잘하는 비결? 우선 목표를 정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목표. 무턱대고 회화를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친구와 어떤 대화를 나눌 정도의 수준이 되겠다 이런 목표를 잡아주셔야 되죠. 뭐 비즈니스 중국어면 비즈니스 중국어 아니면 HSK를 공부하고 싶으면 HSK 말하기 시험 TSC 혹은 진짜 어떤 친구와 어떤 대화 정도까지는 내가 하고 싶다 정도의 목표를 잡고 나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만약에 나는 중국 현지 가서
그런 회화를 잘하고 싶다. 그럼 뭐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는 게 나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학생들이 요 한국에서 한 1년 반 정도 공부하고 HSK 4급 수준 정도를 따고 가도 현지에 가면은 귀가 안 들려요. 귀가 트이지 않아요. 입도 트이지 않고 단어 하나하나만 이렇게 말하는 정도? 네. 공부랑 시험 공부랑 말하는 회화랑 정말 다르기 때문에 예, 정말 이거는 확실히 알으셔야 돼요. 그래도 그 정도까지 딱 하고 가면은 한 달, 두 달 정도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중국인들 말투에도 익숙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귀가 천천히 이제 트일 거라는 거. 제가 생각해도 이제 한국에서 뭐 학원을 다니든 뭐 과외를 하든 기초는 쌓고 중국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에 가면 물론 뭐 현지 사람들이랑 대화하기 때문에 뭐 회화 능력이 뭐 금방 향상되긴 하지만 성조나 발음 이런 거는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 이 발음이 나오고 어떤 발음이 나온다 이런 거를 확실히 잡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죠. 네, 좋은 선생님 만나야죠. 네, 이런 노정화 선생님 같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정말 수업도 재밌게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눈도 즐겁잖아요. 이뻐가지고 이쁘셔가지고 네 부정을 안 하시네요. 아무튼 자 그러면 또 어떤 다른 비결이 있을까요? 다른 비결은 중국어를 좋아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국어 뭐 언어가 어렵더라도 중국이란 나라 혹은 중국 드라마에서 어떤 배우를 봤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진짜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을 좋아한다든지 뭔가 좀 좋아하는 게 생겨야지 또 본인도 하시겠죠? 완전 공감. 진짜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맞아요. 왜냐? 내가 좋아하면 어떻게든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유를 정말 좋아해요. 그럼 막 팬클럽도 가입하고 그 노래도 엄청 많이 듣고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예. 아이유를 좀 비유해서 좀 그렇긴 한데 예. 개인적으로 좋아하니까 아무튼 나 좋아해요? 네. 아이유 뭐 싫어하는 사람이 잘 없죠? 아무튼 방금 말한 게 정말 공감이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드라마를 보든 어떤 영화를 보든 그걸 정말 좋아하게 돼서 그 드라마를 계속 보게 되면 생활 중국어가 많이 나와요. 우리 책에서만 보는 그런 중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중국 어떤 게 생기면 잘 하게 돼요. 금방 빨리 그죠? 방금 좋았습니다. 그러면 드라마나 영화나 뭐 책이나 뭐 이제 추천해 주실 게 있나요? 드라마나 책이나 이런 거는 사실 레벨에 따라 추천을 제가 다르게 해드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추천을 해드리기엔 살짝 만약에 맞네요. 기초라고 한다면 대부분 보는 거는 시트콤 찌아요 얼뉴를 많이 보죠. 찌아요 얼뉴를 대부분 많이 보시죠. 맞아요, 맞아요. 많이 보세요. 아직까지도 저는 추천해드려요. 좀 약간 옛날 거긴 한데 이제 집에서 이제 발생되는 그런 시티콤이고 재밌기도 하면서 이제 생활 중국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 중국어들이. 살짝 어려워요. 살짝 어려워요. 처음에 네. 이제 공부하시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의 발음, 또박또박한 발음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공부하기에 좋죠. 아, 네, 맞아요. 드라마 같은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재밌기도 하면서 공부도 되니까 그럼요. 자주 보시고 저는 그래서 중국 공부 한창 할 때는 저는 한국 드라마 안 봤어요. 한국 영화 안 봤어요. 중국 드라마만 보고 중국 영화만 봤어요. 중국 노래만 듣고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정말 열심히 할 때는 한국 드라마가 뭐 있는지도 모르고 영화가 뭐 있는지도 모르고 한국 노래는 그냥 길거리에서 듣는 정도지 찾아서 들은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하니까 그래도 조금 되더라고요. 네. 네. 좋아하는 게 생긴다.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다른 비결이 있을까요? 다른 비결, 만약에 입문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한자를 기피하시면 안 되고 계속 쓰는 연습하시고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한자 혹은 틀리기 쉬운 한자, 혼동하기 쉬운 한자들도 잘 천천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스트레스 안 받으시면서.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그죠, 중요하죠.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공부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중국어가 중요하니까. 네, 중국어가 중요하니까. 어떤 공부도 똑같잖아요. 너무 행복하게 공부를 그렇게 하기는 솔직히 좀 힘들어요. 중국어도 하면서 뭐 처음엔 재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재밌을 수도 있지만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많은 난관을 겪을 거예요. 재밌다가도 나중에 되면 갑자기 너무 어려워지고 약간 언어 권태기죠. 네, 권태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 권태기를 잘 피해 나가고 더 열심히 하고 아니면 그때 정말 공부하기 싫으면 정말 아까 말한 대로 드라마 보세요 그냥. 네, 영화 보세요 그냥. 나 공부 지금 너무 하기 싫어. 드라마 보세요. 중국 드라마.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머리도 식히고 좀 이제 다시 괜찮아졌다 하면 다시 시작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방금 말하신 것처럼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계속 그렇게 막 싸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집중도 잘 안 돼요. 잘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중국 유학을 가지 않고도 한국에서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잘 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열심히? 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럼요. 중국 친구들도 충분히 우리 한국에서 사귈 수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랑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한국에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학원을 찾으신다든지 아니면 진짜 좋은 친구를 사귀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는 중국 가서 공부하는 게 더 늘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하지만 한국에 있다고 난 못해, 난 중국을 안 갔기 때문에 중국을 못해는 또 아니에요. 왜냐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들이 정말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드라마나 영화나 노래를 뭐 언제든지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중국 유학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정말 자기가 노력만 하면 친구를, 중국 친구는 정말 쉽게 사귈 수 있는 게 그 친구들도 한국 와서 외로워요. 심심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한국을 좋아서 찾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친구 먼저 하자고 하면 진짜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저도 중국 사람한테 말 걸면 그 사람들이 막 신나가지고 막 친구하자, 좋다,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인 노력에 많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부터, 자기가 지금 중국까지 왔다고 해도, 고급까지 왔다고 해도, HSK 6급 고득점을 맞았다고 해도 다시 기초부터 발음 성조가 부족하다 생각하면 다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초를 다시 다지기. 저도 지금 막 성조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책 있잖아요, 뭐 신공약 기초편. 그런 것도 다시 봐요 저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보면 아, 내가 예전에 이런 것도 배웠지.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몇 개 발견한 게, 뭐야, 나 이때까지 성조 이렇게 했었는데 성조가 이거였어? 이럴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래요. 난 항상 이 성조로만 써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와서 공부하시는 것도 정말 본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아요. 네. 중국어 공부하시려는 분들에게 말씀 한번 해주세요. 중국어가 정말 매력 있는 언어이기도 하고 요즘 한국에서 꼭 필요한 언어이니까 재밌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두세 달 하고 나서 그만두셨다가 다시 대부분 돌아오시니까 꼭 꾸준히 하루에 10분씩이라도 꾸준히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10분씩이라도 짧게라도 한마디라도. 계속 한마디라도 한 문장이라도 그럼요. 하게 되면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뭐 한 달이면 30문장이에요. 30문장 속에도 많은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유용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거를 열심히 지속적으로 하면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회화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럼요. 이제 오늘 수고해주신 노종화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나중에 이제 선생님을 찾고 싶으면 제가 여기 인스타그램 아이디 여기 적어놨잖아요. 네, 여기 한번 들어가셔서 친추도 한번 걸으시고 이제 어떤 학원인지 그리고 중국어를 어떤 식으로 가르치시는지 한번 들어가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